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네. 김인서 네. 전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에 대한 공판이 네. 13일 날 열렸는데 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네. 어떻게 보면 빼박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증거. 그런 진술이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백현동의 재판에 백현동 관련 재판에 가장 지금 정점이었다. 이번 증언이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김인석과 관련된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인석 알선 수재 혐의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죠. 77억을 지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77억 받은 그런 혐의인데 이 77억의 혐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백현동에 관련된 모든 그런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들이 다 나서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지금 나왔어요. 이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당시에 성남시에서 도시계획팀장을 맡았던 김모 씨입니다. 네. 이 사람은 도시계획팀장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제 2014년도에 도시계획팀에 가서 바로 팀장으로 승진해갖고 4년 동안 팀장 생활을 합니다. 아, 4년이나 했군요. 네, 2018년까지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백현동은 계속 커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네. 예,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실무의 모든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 바로 위가 이제 뭐 국장이 있고 뭐가 있고 하겠지만 이 사람 선에서 사실은 다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팀장이 물론, 결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결재가 올라가는 승인, 거 아닙니까? 하고 승인하고 해 갖고 마지막으로 최종 승인을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하는 그렇죠. 거죠. 인허가를 예, 예. 이 도시 계획 팀장이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진상이 지시를 했다. 어떤 걸? 백현동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이라든지 또는 성남 도계공을 배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진상이 직접 지시를 했고 또 이 지시의 내용 중에는 이재명 시장의 지시라고 암시할 수 있는 2층의 뜻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 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팀장이 아유 저는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 지시는 바로 이재명 시장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2층이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2층의 뜻이라고 들었다라는 말로 이재명 시장의 배임죄가 될 수 있는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이 네. 이 팀장이 승진을 했던 모양이죠. 네. 2014년 11월이요. 예. 그 팀장 승진했는데 술자리로 불러갖고 네. 인섭이 형을 잘 챙겨주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인섭이 형이 바로 김인섭 아닙니까? 그렇죠. 인섭이 예. 형이 하는 백현동 사업을 잘 챙겨줘라. 네. 예.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장 입장에서는 네. 자기를 승진을 했고 승진을 하면 되게 또 자리를 바꾸는데 네. 그냥 그 자리에 도시계획 팀장으로 두면서 인섭이 형을 챙기라. 네. 이거는 거의 그냥 거스릴 수 없는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김인섭도 따로 또 불러내서 이게 2층에서 잘해보라고 했다라고 또다시 이제 못을 한 번 더 박았고요. 확인 사살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상 당연히 아 이건 이재명 시장의 뜻이다라고 자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또 이 지금 팀장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는 한번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예.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정진상이 전화를 해서 그냥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해. 이게 그 6대 4의 비율이군요. 그러니까 주거 용지와 그다음에 R&D 개발 용지를 원래는 5대 5였거든. 5대 5였는데 6대 4로 해 달라고 지금 정바울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팀장이 그걸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 말대로 들어줘라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R&D 부지하고 네네. 주거용지하고 주거용지를 5대5를 6대4로 바꾼 것도 있지만 네네.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이미 예. 김인섭 씨가 정진상이 특별 면회 왔을 때 부탁한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네. 성남 도계공을 참여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네네. 이익이 너무 없어갖고 이거 예. 장사가 안 됩니다. 예.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것도 다 들어줬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어쨌든 입안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성남 도계공을 참여시키는 걸로 입안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예. 해야겠죠. 왜냐하면 또 이재명이 늘 아이고 시민들한테 이거 다 환수를 해야 돼. 이런 개발 사업을 해야 돼라고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성남 도계공을 그래서 성남 도계공을 또 만든 거고요. 예. 시설공단을 이름도 바꿔서. 그러니까 도계공을 당연히 참여시킨 걸로 했는데 바로 이것도 이 이재명과 정진상의 의중이 배제하는 거다라고 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배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이재명이 이야기한 대로 이 백현동 특혜가 무슨 박근혜 정부의 지시라든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네. 김인섭이가 아시아 디벨로퍼의 2015년 1월에 네. 영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 이전부터 정진상과 김인석 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갖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가서 정바울한테 내가 들어가면 그거 다 해결돼 이렇게 갖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77억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그 최종적인 책임의 소재는 정진상은 참모이지 네. 개선 라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배임 혐의가 지금 가장 백현동에서는 핵심 아닙니까? 배임이 그렇죠. 현재까지로서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의 행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계획팀장의 이 증언은 네네. 결국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보고가 됐고 네. 이재명이 거기에 따라서 최종. 자동적으로 인허가를 내주고 최종적인 결재를 했기 때문에 네. 바로 이재명의 배임을 네. 입증하는,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죠. 결국.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이재명의 트위터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재명의 트위터에 2014년도에 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나한테 주어진 어떠한 것이라도 내 밑에 부하들에게 떠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성남시와 관련된 시장의 모든 최종 책임자다 이렇게 트위터에 예. 한번 쓰고요. 예. 2015년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내가 직접 결제한다. 성남시에서는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의 트위터 내용만으로 봐도 지금 당연히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이 개발 이익이 남는 것을 단돈 100만 원도 자기가 최종 책임지고 결제를 한다는 사람이 이걸 남을 나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입니다. 도시계획팀장이 김모 씨가 2월 달에 이미 피의자로 입건을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정진상이니 뭐니 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 지금 결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위반자죠. 네가 다 봐준 거 아니냐라는 일단 그런 그 수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왜 김인석이 부른다 그랬잖아요. 불러서 갔다 그랬잖아요. 김인석과 고향 동향입니다. 아, 그렇군요. 고흥 선후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사람이 모양이네요. 팔령회라고 있습니다. 팔령회. 에. 팔령산이 있거든요. 거기 고흥에. 그래서 이 고흥 출신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이 친목 모임을 하면 꼭 팔령이라는 말이 들어가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지금 김인석과 고향 후배야 파령회도 함께 나간다며 네가 지금 진짜 이걸 다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만약에 그걸 실제로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쨌든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다 독박을 써야죠. 그러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지시에 의한 겁니다. 라고 사실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 실토를 한 거네요. 실토를 한 거죠. 예, 진실을 고백을 한 거고. 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수원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이제 이 백현동 수사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증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그 네. 사건을 넘기면은 병합해서 이제 병합해서 네. 곧 금명간이 금명간 영장을 칠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죠. 이재명이 파악하고 자기 그 돌아와서 자기 사람들한테 말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8일. 아, 그러니까 어디서 정보는 참 빨라요. 18일 얘기를 오래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18일일 수밖에 지금 상황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1일, 25일 그 본회의가 네.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25일 날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면 10월이 그냥 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어서 모든 상임위만 따로따로 다 그 전국으로 다 흩어져서 이 국정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18일 날 아마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순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백현동과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정바울 대표가 김인섭 씨가 200억을 달라고 하면서 절반은 저 이 증거야. 내가 네. 혼자 다 먹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정바울은 77억을 챙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100억은 안 주었을까? 예, 예. 이 부분도 사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예. 정바울 입을 열게 한다든가 뭐 했으면은 이 부분이 드러나면은 네. 100억이 진짜 2층으로 갔다. 예. 2층이 성남시청 2층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누가 끽소리 못하고 딱 세고는 찰 텐데 그걸 못 찾아낸 게 제일 아쉬워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그 부분입니다. 이 온갖 저수지들의 실체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대장동도 428억 예. 이 실체가 지금 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아니 난 한 푼도 안 받고 이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는 게 사실 그게 증거가 없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죠. 저수지 아니 돈 받은 증거 내놔봐. 너네가 그거 없지 않냐? 저수지를 못 찾아냈지. 하지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데이터를 봤더니요 제3자 뇌물죄로 입건된 사람이 98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래? 아주 흔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제3자 뇌물죄 벌써 두 건 이상 지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제 조만간 네. 이재명의 운명이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